소개받은 백석대 홍길표입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뭐 금년에 아주 국내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저도 무슨 유행 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 명의 사회 과학자로서 메타버스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또 특히 이제 이게 공공 부분의 접목이라고 하는 문제 부분을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점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의 그 기업가 정신 연구소장을 이제 겸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내년도 사업 목표가 재단을 메타버스 위에다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금 접목을 해보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가능성은 발견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의 좀 이렇게 한계점이나 어떤 그 장애 요인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좀 해보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실은 이제 특히 이 ICT 플랫폼 학회는 뭐 이 분야의 기술적인 용어라든가 방향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곧바로 이 부분이 공공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떤 이슈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는 순서로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메타와 이제 유니버스가 붙어서 나온 용어고 그것이 이제 뭐 그 이전에 나왔던 VR, AR, 뭐 그 다음에 이제 MR,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XR 등등 뭐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현실로부터 출발했던 것 이런 가상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 또는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게임들 뭐 이런 것들로 소개가 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뭐 한국 사람들한테 공연이 이제 장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폭발적으로 지금 아마 서비스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초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 15년, 2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뭐 싸이월드라고 하는 곳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초기에 그 메타버스가 뭐 구현된 곳이다 아니면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현된 모습들을 보여집니다만 실은 이 메타버스의 다양한 모습은 최근에 들어와서 로블록스를 비롯한 많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를 하면서 소위 이제 알려졌고 그것이 서서히 흔히 말하는 가상세계와 현실이 접목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막 현실적인 상태로 출현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향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는 결국 뭐 가상융합경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다 뭐 이런 각도에서 실은 장밋빛 전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소위 현실사회와 융합이 되는 모습들이 가시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기술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을 하거나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나오는 메타버스의 뭐 시나리오 또는 이제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그러면 2007년에 ASF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나온 이 그림이 지금 뭐 모든 책자를 다 보시면 다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아주 잘 어떻게 보면 정리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augmented reality 가상 또는 뭐 거울 세계 또는 뭐 우리들이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어떤 생활의 기록들을 남기는 어떤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이제 세계에서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유형들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아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현재 돌아가고 있고 어떤 서비스들은 2억 또는 3억의 유저를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각각의 영역으로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융합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각각의 기술 분야가 표준화된 걸 넘어서서 이제 메타버스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열기는 더더욱이 뜨겁죠. 그런데 과연 이런 논의들의 한계나 어떻게 보면 좀 편향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실은 고민하면서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 조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된다. 기술적으로 소위 융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만 많이 논의를 하는데, 실은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적 방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것으로만 가느냐, 인간의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꿈이나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희망, 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위 이 속에서 작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각도의 어떻게 보면 흐름도 같이 봐줘야만 좀 더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연구를 찾아볼 때 어떤 연구들을 좀 찾아봤냐면, 앞서 아주 대표적으로 ASF가 2007년에 했던 그 대표적인 유형을 넘어서서 어떻게 메타버스의 속성을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연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의 과학적 관점에서 특히 이제 고객의 경험이라는 관점을 중심축으로 해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소위 정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XR이라고 하는 최근의 기술과 미디어 리치니스, 그 다음에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축을 놓고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연구자들의 기본 지적은 2007년에 소위 말해서 그 유형이 조금 기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실은 이 논문이었어요. 저는 이 논문에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랬을 때 문학에서는 이제 가는 세계 이론이라는 것을 피면서 소위 문학의 맥락과 소위 메타버스의 맥락이 어떻게 이게 접목될 수 있고 앞으로의 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시도들도 이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연구의 한 예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들을 소위 이제 실제 세계와, 여기서는 이제 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텍스트로 만들어진 세계. 그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야 이제 그것이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차피 문학하는 분들은 이제 가상 세계와 텍스트로 만들어진 세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소위 메타버스가 해석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뭐 경계형 메타버스와 같은 형태로 좀 더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 같은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흐름 자체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기술적으로만 보질 않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메타버스를 접근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서를 주는 연구들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공공 부분의 메타버스가 활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이슈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메타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상 융합 경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디지털 창작자, 또 창업 공간을 만들어준다, 또 뭐 메타버스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준다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이 소위 말해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비스와 접목을 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것 같은 정책적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실은 제가 그 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재단의 업무를 한번 이 가상세계에 구현해 보려고 여러 서비스를 실은 어느 정도쯤 되고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가라고 했더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그죠?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린이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럴듯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 소개 페이지에 가면
그렇죠. 만남의 모습이 이제 저런 모습으로 서로 간에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로블록스의 이제 어떤 이미지가 저걸로 그렇게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와 같이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공감을 할 수. 물론 이제 그 10대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이걸 개발하는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10대들은 자기의 정체성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자기의 아바타를 일치시키는 강도가 되게 높은데, 실은 저희 같이 이제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저기가 저게 나다 라고 했을 때 소위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저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요 안 돌아가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면요 좋은 컴퓨터, 즉 뭐냐면 게임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공공은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최종 소비자 또는 우리로 따지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과연 서비스로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최근에 아주 좀 그럴듯하게 나온 게 하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좀 괜찮은 게 하나가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를 또 메타버스에다 구현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약간은 그래도 좀 고퀄리티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소개 영상만 하고 관뒀어요. 이유는 뭐냐?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그 회사에 또 가입하고 또 모든 절차를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한번 쳐다보려고, 그렇죠? 이 서비스를 왜? 이미 난 공인인증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아이디를 정의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또 다른 서비스를 준다고 그러면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또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마도 공공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것들이 확산되는 것들이 그렇게 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은 더 공공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입장에서는 아 구현했다 됐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걸 희생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실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공연 전시라든가 교육 정보 활동은 실은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객 맞춤형 상담이라든가 이용료가 수반되는 공공행정, 더 나아가서 행정 서비스의 처리나 민원, 그 다음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교육.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복잡한 문제가 공공이 해결해야 될 게 결국 이 메타버스의 그 NFT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이 만들어졌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개인별로 과세를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실은 이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가장 저희 입장에서 좀 기술적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는 디지털 트윈 자체를 메타버스에 구현을 하고 이거와 현실 세계를 연동해서 재난 안전이라든가 이런 긴급 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해 줍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데 실은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메타버스의 논의를 할 때 이 상호 작용성 이슈와 그 다음에 디지털 정체성 이슈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좀 이슈들이 실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상호작용성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망에 고성능의 어떤 그래픽 성능을 갖고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송 환경이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소위 말해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참여했던 것에 렉이 걸린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도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디지털 정체성. 우리는 그냥 보통 신원 확인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단순한 사람을 떠나서 가상의 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소위 말해서 공공에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슈를 당장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네트워크가 지연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될 때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휴먼의 이슈, 더 나아가서 디지털세나 NFT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공공을 정책적으로 연결할 때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뭐 네트워크의 지연성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터페이스 상에, 그렇죠? HMD를 써서 뭐 잘 본다 안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논의도 있지만, 소위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촉진하면 촉진할수록 망 전체의 소위 속도의 문제가 소위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뭐 이런 기술적 방향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의 디지털 격차인데요.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지만 그 새로운 세상은 극히 현재까지는 일부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점점 더 실은 저는 어떤 걸로 인식이 되냐면 세대 간의 격차 이슈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10대들은 이곳에서 실은 많은 정보를 얻고 사람들이니까 상호작용을 하는데 40대, 50대는 이 세계 자체를 모르게 되면 그 세대의 격차가, 세대 간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우리가 아는 위험성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가상자산의 문제인데요. 뭐 유니버스2라고 소위 지금 뭐 몇 개 사이트가 있죠. 몇 개 사이트에서 지금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가끔씩 뭐냐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는 문제로 나옵니다. 특히 저도 여기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현실과 거의 모사되는 이런 측면인데,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질문은 사기인가 새로운 세상을 정말 창조하는 것인지 라는 고민들은 여전히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NFT라고 하는 것의 가치 획득의 문제와 가치의 영속성 문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산으로서의 소위 말해서 속성을 갖추고 있는데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가치의 안정성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산이 뭐냐면 이 진동, 가치의 진동폭이 너무 큰데 특히 그 위험을 우리가 소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냐면 이 NFT를 발행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가치의 안정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들을 어떻게 공공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유니버스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과세의 문제까지 가는데, 뭐 디지털 과세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문제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메타버스 내에서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그 소득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따른 거래 수익을 넘어서서, 거래 소득을 넘어서서 실은 디지털 창작물인데, 최근 모 사이트에서 디지털 창작물 판매를 했는데요. 현실에서는 300만 원짜리가 2억이 팔렸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들은 저희 같으면 이제 사회과학자이다 보니까 결국 그 지금 많은 논의들은 현실의 세계로부터 가상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테크니컬한 측면을 많이 논의하는데 이것의 출발점은 실은 테크니컬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소설, 특히 뭐 많이 나오는 지금 뭐 소설에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출연하게 된 이유, 또 아바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영화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고요. 또 일본의 재패니메이션의 거의 한 30-40%는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상상력들이 실은 가상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트윈 표준화, 그 다음에 전시 공연 홍보라고 하는 걸로 현실과 지금 이제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가상과 예를 들어 현실이 융합되는 현상이라고 하면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실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이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실은 현실 세계 내에서 기술과 문화 간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소위 가상세계, 다이버전스라는 세계를 만들고 동시에 그것이 현실에 컨버전스 하느냐 라는 문제들을 이렇게 상호작용의 그림을 놓다 보니까 아 알게 모르게 디자인 씽킹이라는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소위 다이버전스와 컨버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융합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조금 학술적인 관점은 소위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죠. 뭐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조금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현실 세계는 지금 아직은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 그다음에 가상 세계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세계로 완벽하게 구현이 될 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과연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실은 뭐냐면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고 그러면 메타버스 속에서 삶의 의미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재미난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용어는 AI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까지 논의였는데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실은 이 전망은 호모 루덴스를 제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피엔스나 파베르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지고 그죠 루덴스만 남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유의의 인간만 그죠 메타버스를 통해서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전자적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아바타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는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고 또 AI의 기능이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강한 AI가 나온다면 실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독립성을 갖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런 발전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을 훨씬 더 가치롭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공공은 기술 자체를 가지고 산업 발전을 가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 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론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새로운 해석 같은 걸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설익은 생각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